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2월 22일 날 이루어진 이제 시장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이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이제 반등이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좀 나타나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처져 있으면서 코스닥에 대한 시장의 탄력이 상당 부분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바이오가 과연 언제쯤 상승을 할수 있을까? 그 부분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먼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코스피가 0.9%,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마이너스 1.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시장이 조금씩 가랑비 옷젖는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자, 환율이 이제 1113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러화에 대한 약세,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이제 달러 약세 기조로 넘어가지는 않죠. 우리가 최근에는 달러화가 1100원대를 기준으로 1100원대 위로 이제 움직일 때 보면 항상 이 불확실성이 조금 증대되는 상황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 이루어지고요. 이 1100원대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이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는 모습이 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113원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추가적인 달러가 더욱더 약세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또 그만큼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양면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일단 코스피는 지금 양시장 모두 다 코스피, 코스닥 다 개인들에 대한 다운로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코스피에서 지금 7,500억에 대한 매수를 보였고, 외국인에 대한 매도, 그리고 연기금이 또한번또 매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예, 오늘 한국경제TV 뉴스를 통해서 나왔던 것은 이 연기금이 한 5월달 돼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였는데, 실제 이제 이 연기금이 언제부터 매도가 나타났냐 하면 11월달부터 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1월 16일 전후로 해가지고 상당한 이제 매도세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요 전후가 바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박스권 돌파를 했던 가격 구간과 밀접하게 이제 유사한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는 시기가 삼성전자에 대한 다시 한번 더 반등 시기가 될 가능성이 좀 높고, 제가 봤을 때는 한 3월달 정도를 좀 예상을 하거든요. 자산 리밸런싱 과정이 좀 펼쳐질 수 있는 요 3월달에 다시 한번 더 연기금이 매수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그래서 5월달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지금은 한 3월달 전후에 대한 문을 한번 노려보자.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제 지수 자체가 2,500에서 2,600포인트 정도에서 우리가 연기금이 돌아섰다, 매도로 돌아섰다는 얘기고, 대신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 현재 82,200원, 오늘 82,200원으로 거래가 됐는데, 8만 원 밑으로만 좀 내려오더라도 이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시장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가격이 조금 더 깨져야 되지, 깨져야지만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8만 원은 이탈, 또는 7만 5천 원까지는 열어놓고,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에 대한 이 이슈 보면 첫 번째는 불거지는 미중 불확실성, 시장에 대한 발목을 잡을까 라는 부분도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오늘 시장에 대한 수급도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매수를 보이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일단 이제 이 반도체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일단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3분기까지는 꾸준한 투자를 지금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아연에 대한 매수가 외국인들이 유입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걸좀 중요하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금속 가격이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속 가격이. 그리고 이 고려아연이 또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황산 니켈을 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금속 리튬이라든지 또는 이제 코발트라든지 황산 니켈이라든지 이런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금속들, 원재료들이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에서 아직까지 고려하는 큰 움직임이 없었으니까 눈여겨볼 수 있고. 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앞서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던 가격은 깨지 않는, 요게 역사적인 사건이 될수 있다고 했죠. 자, 이런 부분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LS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낙폭이 상당히 심했던 종목군들이에요. 그래서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SK텔레콤은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적 분할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된다. 자, 요게 이제 전반기 중에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쪽에서에 대한 매기세를 조금 본다면, 이 외국인들이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요 과정이 지금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에 대한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매수를 보인다기보다 단기적인 부분에서 재료에 대한 부분으로 좀더 집중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비덴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 관련주,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데, 안랩도 마찬가지죠. 자, 최근에 이제 보안 관련주에 대한 매기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 연기금에 대한 매수를 좀 보면, 연기금은 전형적인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접근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닥 권역부터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데, 자, 이 대웅제약도 최근에 이제 하락폭이 좀 컸었는데, 오늘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이제 가격 메리트를 보이는 낙폭이 좀 컸던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 좀 유입되는 모습이고, 자, 그 위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또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LG 디스플레이부터 볼게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것은 맞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28,000원 전후가 단기적인 꼭지 형성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28,000원대가 한요 정도 선이 좀될것 같은데, 앞에서 저항을 좀 보였던 자리, 지지를 보여왔던 자리가 현재는 저항으로 조금 존재할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포인트까지 넘어올 수 있겠지만, 여기를 이렇게 돌파하는 것은 쉽지 않다 라고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더라도 그 상승폭은 상당히 지금 제한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자리라고 좀 보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서 이제 분류했던 것이, 네, 대웅제약을 분류했었는데,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28만 6천 원까지 슈팅이 나오고 난 다음에 15만 5,500원까지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 하락에 대해서 지금 반등을 좀 보이는 과정이고, 또 메디톡스와에 대한 관계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변화,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지금 오늘 상승이 나타났다. 그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덴트를 많이 매수를 했는데요. 비덴트 같은 경우는 오늘 이슈가 나왔죠. 그리고 지금 바닥 근접부터 지금 바뀌면서 지금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자, 이슈를 한번더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지금 빗썸에 대한 최대 주주가 비덴트인데, 빗썸은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빗썸 코리아에 대한 10.3%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제 수혜로 지금 반등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 관련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대가 계속적인 이제 신고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제 간접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가 이제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됐다. 그렇게 좀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건 단기적인 부분에 단기적인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급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셨는데,
그리고 지금의 연기금이 지금 이쪽에서, 그러니 코스닥에서에 대한 매수세를 보면, 지금 코스닥에 대한 매수세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항공우주라든지 그런 쪽에 대한 매수세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인 흐름으로 매수를 조금 보이고 있다. 거기에 이제 위메이드나 이런 것들도 지금 다시 한번더 저가에서 매수가 좀 유입되는데, 가격적인 부분, 또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가상화폐 거래소와 또 관련이 있죠. 그 내용은 다시 한번더 공부를 해 보시고요. KG 모빌리언스, 이런 것들도 이제 모바일 분야에 대한 거래가 좀 늘어나면서 지금 매기세가 들어온다라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제약바이오를 좀 봐야 되는데요. 앞서서 봤듯이 대웅제약이라든지 또는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 일종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좀 강하게 올라왔다라고 좀 봐야 되고, 우리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이지 못하고 지금 하락을 좀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눈여겨봐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지금은 뭔가에 대한 이제 호재 모멘텀이 좀 부재하다라고 먼저 좀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부재하다. 우리가 이제 2019년도에 제약바이오가 강한 상승을 보였을 때, 이때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임상 3상입니다. 임상 3상에 언제 들어갈 것이냐, 또는 2상하고 3상으로 들어가면서 성공이냐 실패냐를 떠나가지고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 일단 임상 3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HLB라든지 또는 신라젠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상당 부분 상승을 또 보여왔고, 그때 또 시장을 이끌었던 것이 대부분 임상 3상에 실패를 하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대한 제약바이오 종목군도 크게 한번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하지만 이제 2020년도가 돼가지고 시장의 판도 조금 바뀌는데, 이때는 이제 전임상이라든지 또는 이제 임상 1상에 해당하는 우리가 이제 기술 이전에 목전을 두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오스코텍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알테오젠이라든지 또는 아프타바이오, 이런 기업들도 대부분 다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상당 부분 바뀌는 상승세를 보였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후반기로 넘어갈수록 우리가 이제 진단 키트와 또 얘기가 나왔던 것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끼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전반적인 종목을 상승을 시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2020년대에 대한 주가 추이를 본다면, 자, 하방에 5만 원대부터 우리가 여기에서 참고로 공략을 했었거든요. 6만 3천 원, 6만 4천 원대 여기서 공략을 하고 그 다음날 강한 상승을 좀 보였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2020년도에 상당 부분에 대한 상승폭을 이뤘던 것이 또 제약바이오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군도 이렇게 강한 상승을 나타냈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2021년도에 대한 문제는 뭐냐? 최근에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더라도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치료제라는 좋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 자체가 시장에 큰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고, 자, 백신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 현재 외국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임상 1상과 아직까지 전임상 단계 상당히 낮은 부분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런 호재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현재는 부재한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주가라는 것은 우리가 2020년도에 상당 부분 상승폭을 보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격 부담감은 또 존재를 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격적인 부담감이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담감으로 함께 영향을 미쳤었고, 대신에 이런 공매도는 5월 달로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화를 하는 그런 모멘텀이라는 거죠. 지금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자, CMO 관련해 가지고 신사업이 꾸준하게 이제 확장되면서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어요?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당히 상승을 좀 많이 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시젠도 2020년도에 주가가 엄청난 상승을 했죠. 약 1500% 가까이 올랐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관련해서 최근에 다시 한번 3월 달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자, 주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왜 하락을 하느냐? 결국에는 2020년도에 대한 상승폭 자체가 지금 여기까지 주가 올라왔는데, 거기에 따른 현재는 건전한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물량 소화 과정이고, 대신에 이 주가를 다시 한번 반등시킬 수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군을 전반적으로 반등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반등은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제약바이오라고 하면 꿈을 먹고 살거든요. 그만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많이 움직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 제약바이오를 올릴 수 있는 것은 뭔가에 대한 재료라든지 또는 일정에 대한 이슈가 돼줘야 됩니다. 그런 재료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에는 26일 날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이 접종이 시작이 돼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구간이 온다는 얘기죠. 자, 1월달과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실적에 대한 이슈가 이루어지는 달이고요. 대신에 3월달과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테마라든지 또는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달이 3월달과 4월달이에요. 그러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지금 26일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 3월달, 4월달부터 이어질 수 있는 테마와 재료에 대한 모멘텀 자체도 이 제약바이오한테는 긍정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우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 코스닥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잠깐만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이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넘었던 것이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져 왔는데, 지금 이 코스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900포인트 전후가 됩니다. 이 9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2월 1일날 월봉상에서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져요. 여기서 이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함께 주도주로 올라서서 같이 올라왔던 것이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예요. 그럼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자 12월 1일날 이 봉, 이 달에 대한 봉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의 전 고점을 돌파를 했던 2018년도에 대한 고점을 돌파를 했던 부분이 바로 12월 1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수상에서도 2018년도에 여기에서 이제 돌파를 못했거든요. 1월달에. 왜냐? 제약바이오가 빠졌기 때문에 돌파를 못했어요. 제약바이오가 빠졌기 때문에 돌파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 돌파가 이루어졌습니다. 거래량도 실었어요. 일단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돌파를 했는데 주봉상에서에 대한 이 11월 30일날 돌파에 대한 봉 자체가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면 이 봉이 눌림목을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은 반드시 해줘야 돼요. 하지만 이 봉이 눌림목에 대한 역할을 하지 않고 만약에 하방 자체가 무너져 버린다, 그럼 그때는 코스닥도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대표님 IT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 않나요? 자, IT만으로는 상승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상에서 우리가 이제 IT가 성행했던 것이 자 여기예요. 2007년도 여기입니다. 그러나 IT가 크게 올라와서 지수에 대한 영향을 미쳤던 맥시멈 포인트가 810포인트거든요. 810포인트입니다. 이때는 벤처 붐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IT 종목군 대부분 다 대거 상승을 하는 것이 바로 2007년도예요. 저기에 대한 상승폭은 바로 810포인트가 한계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810포인트 넘어섰거든요.
왜 넘어서느냐? IT 위에 제약바이오가 올라왔기 때문에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2020년도에 반도체가 많이 오른 것 같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26일 날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중에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전반적인 반등세를 기대 한번 해보자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 앞서 우리가 이 셀티론 헬스케어를 보면서 지금 현재 이 구간 자체가 이 구간의 이 봉이 지켜지지 못한다면 12만원 정도 지켜지지 못한다면 자 그때는 좀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장이 지금 하락을 좀 더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포인트가 코스닥에 대한 900포인트에 대한 지지 여부를 나타내는 하나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2월 말부터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 원래는 이제 3월달 같은 경우에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제 공백기입니다. 수급에 대한 공백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인데 다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일정을 잠깐 한번 같이 보면 2021년도의 일정 자체가 이제 4월달부터는 또 일정이 빼곡하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AACR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전임상이라든지 임상 일상에 대한 부분의 결과를 서로가 이제 공유를 하는 것이 AACR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ASCO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임상 2상과 3상에 대한 결과를 서로가 공유를 하면서 아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또는 판매에 대한 가능성 자체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서로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는 시간들이거든요. 다시 한번 더 이 4월 달부터는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앞서 봤던 이 3월 달 2월 달 현재부터 3월 달까지 어떤 식으로 보내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감안을 했을 때 지금은 26일부터에 대한 접종은 주가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뿐만이 아니라 일단 오늘 시장에서도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저가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종목에 대한 머리를 조금씩 돌려내는 모습들이었는데 자 이런 움직임들이 저는 좀 더 확산될 여지가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반등을 좀 기대해보자. 제약바이오가 일단 돌아서줘야지만 코스닥이 다시 한번 1000포인트 돌파할 수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없으면 1000포인트 돌파가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일정들 그리고 26일날 접종한다는 부분까지도 참고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오늘도 내일장 관심 종목군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아이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mRNA 백신을 국내에서 이 기업만 만들고 있습니다. 이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가 하는 방식이죠. 그게 바로 mRNA 방식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부각될 수 있다. 요번에 26일부터 이제 맞는 건 아스트라제네카고요. 이제 얘기에 넣을 수 있는 게 화이자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선점을 한번 해보자 라는 부분이고 대신에 적자입니다. 이 기업은 자 두 번째 이제 SPG인데 자 오늘도 이제 자동화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로봇 관련주 마찬가지로 자 이 기업이 이제 BLDC 모터라고 해서 우리가 이 모터인데 좀 더 이 안에 속도 단계를 최근에 나오는 예전에 우리가 쓰던 선풍기들 같은 경우에는 4단계입니다. 그죠? 뭐 약풍, 강풍, 미풍 뭐 이런 식으로 정지 4개 정도로 나눈다면 최근에 선풍기들 보면 이제 12단계에서 뭐 15단계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세분화될 수 있는 것이 BLDC 모터라는 것이 개발되고 이 모터에 대한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 자 여기에 따른 부분에서에 대한 다시 한번 더 이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이 기업도 자동화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SPG는 꾸준한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추세적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코인테크인데요. 이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2,000원, 23,000원대부터 꾸준하게
주가적인 변화가 좀 나타났던 기업인데, 자,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 현재 눌림목 과정에 들어왔다고 보거든요. 2차전지 관련된 이슈를 담고 있는 종목이고, 이 기업은 자동화 공정 장비를 납품하는데, 2018년도에 이미 이제 폴란드 법인에 대해서 LG와 폴란드 법인에 납품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자, 올해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또는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에서도 공격적인 투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이 코인테크만이 아직까지는 공정장비 관련해서 주가가 큰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뭐 CIS라든지, 또는 이제 PNT, PNE 솔루션, MS, NS, M플러스, 뭐 이런 주가들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코인테크가 저렴한 가격적인 부분에 놓여있기 때문에 저는 주가에 대한 변화는 좀더 나타날 수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그 차트도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IGN인데요. IGN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바닥에서 이제 좀 움직이는 단계죠. 지금 다시 한번 더 머리를 조금씩 드러내는 모습들인데, 앞서서 이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던 것이 이제 mRNA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한번 되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른 결과를 나타내기로 했었는데, 아직까지 결과 자체가 잠잠 무소식입니다. 현재는 이제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좀더 높게 보는 시각이고, 이런 곳에서는 이제 하방 경직성을 좀 잡는 자리라고 보거든요. 왜 주가에 대한 변화를 한번 기대해 보자. 최근에 거래량이 거의 말랐습니다. 거래량의 바닥이 결국 주가에 대한 바닥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인테크. 자,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기 요 자리부터 이제 주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2,000원 그 가격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주가가 이제 바뀌어서 오는 자리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추세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되고, 그럼 현재는 이제 이 상승 이후에 조정, 그리고 상승 이후에 지금 조정이 들어오고, 여기서 한번더 하락하지만, 지금에 대한 과정 자체는 앞에서 자리를 잡았던 자리에 대해서 눌림목적인 구간이 지금 형성된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앞서 여기에서에 대한 일부 이익 실현 물량은 나타났다고 볼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주가가 오르더라도 큰 물량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점점 바닥을 좀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전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다중바닥에 대한 형태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반등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PG인데요. 자, SPG 같은 경우에도 지금 눌림목 형태를 지금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추세적으로 바뀌었던 구간은 우리가 하단에 있는 자, 8,500원, 8,500원이요. 지금 7,500원, 여기 이 가격대에서 지금 가격이 바뀌면서 지금 주가는 올라왔죠. 여기 이 자리가 이제 매집에 대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기서 이제 추천이 나갔던 종목이고, 다만 이제 지금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봐야 되는 것은 앞에서 들어올렸던 이 봉에서 모든 물량이 다 이익 실현이 나왔다고 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매집 자체가 어차피 7,000원 밴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에 대한 이익 실현은 상당히 짧은, 하나에 대한 파동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단기적인 파동 안에서 지금 반등 이후에 지금 여기에서에 대한 N자형 파도 넘어가다가 지금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빠지는 형국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자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앞에서의 박수권을 이뤘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이 구간을 조금 더 크게 놓고 본다면, 앞에서 이렇게 이제 앞서서도 이제 트리거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 1,300원대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한번 다시 한번 더 매집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에 대한 추세적 상승은 좀더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남겨두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런 추세대로 좀더 상승을 좀 붙이지 않을까. 그것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종목도 한번 공부를 해 보셨고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는 공개 방송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되는데, 공급에서 참여하셔서 함께 또 오늘 시장에 대한 얘기 풀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가입 문의는 1599-070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